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동하면서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한 지일파 미국의 커티스 교수, 콜롬비아의 석좌 교수인 커티스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전개되고 있는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리고 트럼프나 힐러리가 당선됐을 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연세가 있는 분답게 좋은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읽을 때 이분이 20대부터 일본과 인연을 맺어온 지일파 교수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더라도 우리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전후 70년이 흘렀지만 한국인들의 대일 인식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을 잘 아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내놓기가 힘이 들죠. 그만큼 민감한 과제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을 두둔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1960년대에 경남 통영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의료기술의 격차는 상당히 컸고 또 소비재 상품들의 그런 격차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컸습니다. 당시에 자전거 바퀴를 우리 혼자 힘으로 만들기도 힘들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었죠.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끼쳤지만 일본이 찍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당한 분발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일 간의 축구전은 그 어떤 경기보다 격렬했고 또 지금은 좀 인기가 시들하지만 과거의 여자 배구라든지 여자 농구는 정말 밤을 새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잘해야 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자극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일본의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아픔도 끼쳤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산업 역사를 이렇게 미뤄보면은 일본이 앞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연구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멋진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김용훈 교수, 과거에 한양대학에 계셨던 분이죠. 김용훈 교수가 쓰셨던 풍수화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인상적인 대목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입니다. 김용훈 교수님은 청년기, 소년기를 일본에서 자랐고 또그 이후에 한국에 사셨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그런 학자들 가운데 속합니다. 김용훈 교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한국인들의 역사관은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주 명확한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우리를 침략했고 슬령 거는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앙금이 또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 자신도 깊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전국시대를 경험했고 항상 칼 앞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 풍토에서 일본인이 가질 수밖에 없던 역사관은 정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누가 힘을 갖고 있는가, 그 힘에 복종하는 것,
또 힘을 가진 것이 정의라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사를 바라보는 시점도 그 당시는 제국시대였고 그 당시는 우리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을 해석을 하는 것이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되씹는 데 비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 역사는 망각하는 것, 그렇게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역사관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용훈 교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이것저것을 따지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풍수화라는 책에서는 아주 완곡하게 지적했지만 가급적이면 노학자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일본인의 역사관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한 걸음 더 포용해서 한일 관계를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안부 문제나 이런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일각에서는 많이 해결됐다고 보시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해결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세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일본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과거지향형 그런 시각에서 미래지향형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또 우리 감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미국 콜롬비아의 석자 교수가 하신 인터뷰지만 인터뷰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한일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코멘트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또 일본을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가 더 튼실하고 훌륭한 그런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콤플렉스를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인생이란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라의 일에서도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